유튜브 도시탐험가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튜버 도시탐험가. 오늘은 그 유명한 아산 폐공장에 와봤습니다. 나무위키에서 엄청 유명하게 나오던 곳인데. 근데 요렇게가 폐공장이고, 여러분들 보이는 앞쪽이 다 폐공장이에요. 여기가 입구거든요. 입구 문을 열려 있는데, 저기 CCTV가 있네. 작동되는 건가? 그건 일단 모르겠고, 보시면은 소방시설 점검 안 받아가지고 연기 신청 안내문 이런 거 잔뜩 붙어 있어요. 여기가 경비실이었던 것 같네, 경비실. 공장이 넓기는 꽤 넓어. 굳이 안에 기물은 없는 것 같은데. 엄청 넓고. 저기 카메라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관리실. 신문은 2013년도 신문이고, 무슨 교육, 휴가, 지가 이런 거 찍은 출퇴근 카드에 찍는 그런 도장들 다 적혀 있습니다. 저거 무슨 분전반 이런 건가? 여기는 당직실이고요. 당직실도 초라하네. 2013년 달력이고, 야, 진짜 오래된 옛날 시골에서 보던 그런 담요 그대로 있습니다. 아, 저 카메라 달려있었고 좀 겁나긴 한데. 경비 근무 수칙 해가지고 종이도 많이 붙어 있고요. 공장 안으로 한번 가볼까요? 공장이 엄청 넓어요. 여기도 공장을 이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안 쓰는 공장이긴 한데, 근처에는 다 도심이에요.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 도심이고, 바로 옆에도 저렇게 아파트 있거든요. 여기도 부지 개발하면은 제법 제법 그 아파트도 잘 들어오고 할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지만 남겨두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 엄청 유명해가지고 나무위키에 엄청 많이 나왔던 곳이에요. 뭐 안에 기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옛날 공장 돌아다닌다 그런 느낌으로. 뭐 하는 공장이었을까요? 구조는 그냥 일치비보로 최종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뭐 하는 구멍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이 고여 있어가지고 밤에 안 빠지게 조심해야 될것 같아. 그왜 옛날에 애니매트릭스 이런 거 보면 공장에서 놀다가 막 4차원 현상 겪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폐공장 탐험도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도 뭐다 빠져 있다, 조각에. 뭐 정화조 이런 건가? 공장이다 보니까 여기 지하까지 어떤 공장이, 어떤 구멍이 있네. 저 공장에 대해서는 뭐라 잘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기계 이런 건다 빠져나간 상황이라 가지고
텅 비어 있긴 하고요. 문을 닫고 다니세요. 지게차 출입 시 열고 닫고. 요즘은 다 자동문으로 설치하죠. 공장에 지게차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문 열리는데 옛날 공장이라서 그런 것 같아. 카메라에 습기가 차서 좀 닦았습니다. 의외로 이런 공장 내부에는 별로 볼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사무동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거기 가면은 뭐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기 사무동 있네. 카메라로는 안 보일 것 같은데 저쪽이 바로 사무동입니다. 보통 사무동에는 기물도 이런 것도 좀 남아있긴 하더라고. 보통 이런 건물에는 뭐 고철 같은 거 노선생들 뽑을까봐 다 빼가고 이전을 하는 그런 건데, 사무동에는 약간 그 공장 관리직들 쓰던 그런 물건들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벌써 여기도 그 탐험하는 사람들 많이 왔다 갔나 봐요. 보면은 윤창도 다 깨져 있고, 저기 보면 라카로도 막 글자로 적어 놨거든요. 안전모다 노란색 안전모 놓여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금연 건물 붙여져 놨는데, 뭐 회사 중역들이 회의하는 그런 책상인가? 이쑤시개 아니에요? 이쑤시개? 이쑤시개 이런 거 있고, 경동택배 해가지고 무슨 공장 부품 그런 거 있습니다. LF 전선 케이블 폴링 전 조치상 전기 케이블 만드는 회사였나 봐요. 제가 포설 쪽에서 좀 일해가지고 이런 케이블 많이 만져봤는데 엄청 무거워요. 이게 사이즈마다 다르겠지만은 대형이고 많이 무겁습니다. 아, 여기가 전선 공장이었나 보다. 전선도 이게 스퀘어별로 해가지고 엄청 크고. 오, 깜짝이야. 씨,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보고 깜짝 놀랐다. 책상에도 누가 라카칠로 이렇게 낙서를 해놨고요. 보면은 온양 일진들 엄청 많이 왔다 갔네. 온양고 강정우 엄마 아빠 전부 다 읍읍 블루 아카이브 마이너 갤러리 파이팅 이런 것도 적어놨어요. 그리고 회사가 폐업하면서 무슨 실업급여 신청 이런 거 그때 당시의 흔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퇴직연금도 요거 RRP 계좌 만들면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이 블루 아카이브 마이너 갤러리 하시는 분이 누구지? 저는 페가 갤러리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갤러리 분도 계시네. 밸럭은 2013년에 멈춰있어요. 이때 확실히 공장이 폐업을 했나봐. 그건 깨져있다. 빨간색 라카로 대셔가지고. 저기 탈의실 이런 거였는지 옷걸이 헹궈 걸려있고요. 여기는 보일러실. 보일러 기계가 남아있고. 아, 여기 세면장이었네. 공장 생산직 근로자들 일 끝나고 나면 여기서 씻고 집에 가는 그런 시스템인가 봅니다. 세면장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보면은 공장에서 붙이던 스티커 같은데, 보자. 그냥 주의사항이네. 주의사항. LF 전선에서 만든 케이블, 그거 들어 그 케이블 만들 때 주의사항 이런 거 적혀있는 스티커입니다. LF 전선이면 제법 큰 기업인데, 제가 알기로 LF 자체가. 여기는 공장 공지사항 이런 거 붙어 있는 곳이고요.
아, 맞네. 전선공업협동조합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붙여놓았던 요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힘을 쓰는 생산직이다 보니까 요통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런 산업보건협회에서 만든 이런 포스터도 붙여놨고요. 원래조회 해가지고 발표 내용 쫙으로 적혀있습니다. 폐건물에 보면 왜 이런 낙서들이 많을까요? 좀 뭔가 욕구불만인 그런 애들이 많이 왔다간 그런 곳인 것 같아. 와, 나무 생명력이 얼마나 죽이면은 유리창 깨진데 이렇게 나무가 들어와서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나무의 생명력이란. 바닥에도 적어놨네. 와, 진짜 얘들 욕구가 엄청나다. 폐가 가면은 무조건 이런 낙서 뽑는데, 진짜. 낙하로 이렇게 적어놓고, 뭔가 불만이 가득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곳곳에다가 저런 걸 적어놓을까요? 여기가 2층이거든요. 저기 공장은 둘러보나마나 텅 비었어요. 아까 한계동 저렇게 들어가지고 왔는데 다 비어가지고 패스하고. 사부동이 그나마 볼게 있을 것 같은데. 와, 확실히 서류 같은 거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파일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 문서 파쇄기 돌려가지고 회사 빼면서 보안 서류 이런 거다 파쇄해놨네. 조각난 거 보이시죠? 이것도 뭐 문서 적어두는 그런 통인데, 통도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옛날 회사 전경이고, 뭐라 적어놨냐, 한자로. 2009년. 야, 옛날에 이런 거다 수기로 작성했구나. 수기로 작성해가지고 무슨 대표, 대리냐 대표냐 씨. 하여튼 그렇게 다 보고하고 사인 받고 그랬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런 거 종이로 일일이 하나하나 다냐. 여기도 서류 엄청 많다. 이상하다, 무슨 회계 자료 이런 거겠죠. 여기 애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나 봐요. 아무래도 시내 근처고 하니까 이게 폐공장으로 남아있으면서 폐건물 체험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왔다 간것 같아. 여기는 책상이네. 무슨 지원팀 전화기랑 파일철 남아있고, 제조설비 배열 및 운전표준 이런 것도 2007년도 파일 남아있습니다. 저거 다 파일인데, 그 뭐냐, 돈쓴거 지출 이런 거 받은 지출한 거 사인 받아가지고 보관해 둔 그런 파일인 것 같거든요. 딱히 뭐 보지는 않을게요. 여기 보면 명함 이런 것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인사과에서 쓰던 그런 명함이 아닐까 싶어요. 예. 퇴사자 적힌 도장. 회사자들이 도장도 보관해두나? 그건 잘 모르겠다. 하여튼 이런 도장 통들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크긴 큰데? 역시 사무동은 조금만 볼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저기가 화장실 이런 건가? 저좀 이따 들어가보고. 여기도 방이 크거든요. 방은 큰데, 무슨 이상한 이런 39기, 뭐 41기, 이런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 서류들이 가득합니다. 먼지 쌓인 키,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남아있다. 와.
회의실이었나 봐, 회의실. 여기서 업무 회의 보고 그랬던 공간 같아. 책상이 이빨이 큰 거 보니까. 저기 PPT 띄워가지고 막 발표하고. 여기는 탕비실 같은데, 느낌이. 라카, 사물함 있고, 쇼파에 앉아서 차 한 잔,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탕비실 공간인 것 같아. 컵이랑 이런 것들 그대로 다 남아있죠. 바카스라든지. 김주임, 바카스랑 커피 좀 타와 하면, 네, 조금 더 달려가서 타오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직장별 성희롱으로 바로 노동부 신고 들어가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커피는 자기가 타봐야 돼요. 여기가 신라기순다 사장실 맞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방 하나 복단으로 쓰고 커다란 중력 책상 있고. 기독교를 믿으셨는지 축복의 센터라는 그런 문구도 있습니다. 야, 이 프린터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프린터 맞죠 이거? 각종 먼지에 쌓인 공로패, 회원증, 검도 달려, 결제를 바랍니다. 이런 업무 보고서, 표창장 다 남아있습니다. 애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나 봐, 이게. 문도 다 따져있고, 그래. 라카처럼 낙서도 돼 있고. 실례 있습니다. 와. 2층이 그나마 기물들이 좀 남아있긴 하다. 근데 뭐 대부분이 결제 서류 이런 거라 가지고 별로 보고 싶지는 않네요. 배가 탐험하러 와가지고 일하는 느낌 들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요거 무릎 보호대인데 오토바이 탄다고 샀어요. 제 무릎 다쳐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활동을 잘 못 해가지고 겁이 나서 이거 무릎 보호대 차고 댕깁니다. 여기 한번 저장은 옛날에 해뒀는데 재미가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와볼까 말까 생각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도 뭐 와보니까 딱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볼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좀 실망할 수 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다음에 더 좋은 장소로 찾아가야죠.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